부끄럽지만 유령선을 잡아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결국 저 녀석도 해왕류처럼 금방 이쑤시개가 될 겁니다. 전 다른 겁쟁이들처럼 밖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죠. 약탈의 시간. 어? 꼈어! 역시 갓겜 답습니다. 이럴 줄 알고 미리 근처에 스폰 때려놨죠. 이번엔 원거리로 가볼까요? 와, 이 정도면 해왕류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뭐가 어렵다는 건... 예? 하는 거 없이 죽기만 한 것 같은데 벌써 침몰해 가는 유령선. 그렇더라도 아직 무서워서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죽으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잡아내는 걸까? 새삼 고인물들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오케이, 그럼 선배님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상자가 안 보이네.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오, 보인다. 와, 보호색 미쳤네요. 해수면을 올려다보면 상자가 신기루가 되어버리는 갓겜 그래픽 클래스. 오, 액세서리 좋고 좋고. 이대로 다 쓸어 담자고. 근데 생각해보니 전 물방울 없이도 수영할 수 있었죠? 정말 바보같으니라고. 어라? 악세가 두 개 나왔네요. 우선 목걸이는 유령선한테 받는 피해 감소, 안대는 약간의 체력과 검 데미지를 올려주네요. 누구인가? 누가 유령선 소리를 내었어? 저기. 오케이, 이번엔 최대한 죽지 않고 조심하게 딜해보죠. 나름 공략법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찾아봐야겠습니다. 호잉. 한 번 더. 좀 더 거리를 벌려서 공격해보죠. 그래도 데미지는 들어오네요. 옆쪽에 있으면 포병들이 쏘는 포탄에 맞아서 너무 아프네. 아, 어쩌지. 어? 잠깐! 그럼 빵댕이를 공략하면 데미지가 덜 들어오지 않을까? 기능성 있다. 유령선 엉덩이 딱대! 선회한다 이거지? 어림없다. 구르면 그만이지! 구른다. 유령선의 행동을 보아하건대 제대로 약점을 짚은 것 같군요. 쇼타임! 5알이다. 유령선 완벽 공략! 잘 먹겠습니다. 에잉? 딱히 좋은 보상은 안 나왔네요. 아니, 이 소리는... 사무라이가 돌아왔다. 오뎅, 드그지야! 참참참! 우선 스폰부터 찍고... 우휴, 여전히 높구만. 계속 거라, 오뎅! 여전히 거친 녀석이네요. 이거 딜 우겨넣을 타이밍이 안 보이는데? 위에서 때리면 좀 괜찮으려나? 오케이, 좋아 좋아! 예전처럼 어그로 관리하면서 거리만 벌려주면 되겠네요. 굿! 랩업 개꿀딱지 개딱지! 아쉽게도 무라마산 안 나왔지만 15%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1트만에 얻는다는 건 욕심이겠죠. 보아하니 다른 사람들도 먹진 못한 것 같네요. 악랄한 오뎅 녀석 아무도 안 주다니. 졸리네. 오늘은 이만 한숨 자고 일찍 일어나서 레벨업 들어가야겠네요. 어우, 잘 잤다. 한번 켜볼까? 근데 이거 로블록스 서버가 왜 이래?
3,000번 넘게 새로 고침을 한 후 이거 들어가 지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채팅창 수준이 이거 불안하군요. 오! 드디어 들어와졌다. 어? 근데 나 왜 단무지 스킨이지? 아니 이거 왜 이래? 어? 야 너도? Yes, sir. 정말 정겨운 단무지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보면 만우절 이벤트인 줄 알겠다니까요. 그렇다면 재설정. 하하, 그대로인 것 보니까 당장 고쳐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찝찝하지만 사냥이나 하러 가볼까요? 이번엔 얼음 지역 말고 화산 지역으로 가볼까 해요. 3325레벨 캐스트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번 눈물나는 사냥에서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겐 폐왕색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폐왕색! 끝!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검사 참자의 모습. 신세카이 완벽 적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 느리고 재미없어요. 어떻게 하죠? 호행!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어버려서 매 순간 빡세게 해야 하고 죽으면 다시 걸어가는 게 진짜 고역입니다. 와, 정말 얄밉게 생겼다. 그죠? 에잇! 그리고 무엇보다 레벨이 3333입니다. 보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서 더 이상 레벨업하고 싶지 않달까? 라이츄가 되고 싶지 않은 피카츄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에라이. 그렇게 꾸역꾸역 열심히 레벨업을 하던 참잘. 시련의 방에 들어간 듯 먹먹한 마음으로 플레이하던 도중 희한한 무빙에 단무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 핵쟁이를 보며 참잘은 생각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핵을 이용하자고! 요시! 이거야! 핵쟁이의 무지성을 이용해 열렛모드 간다! 어이? 어디로 간 거지? 소환수 마냥 열심히 사냥하던 녀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 아마도 나간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나가면 언제 킹피스에 또 들어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을 만큼 서버 상태가 메롱이거든요. 멀리 가진 못했을 겁니다. 찾아보죠. 어디 간 거니? 아니 여기서 놀고 있었다니. 아까부터 제가 모비랑 같이 때려서 빈정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도 넌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넌 내 거야. 끝까지 이용해 주겠어. 끝! 엄지 달달하고. 응? 저 핵쟁이 녀석 네임드도 잡네요. 이거 나이스하군요. 마침 크리스탈도 있으니 이용할 대로 이용해 볼까요? 자, 우리 핵쟁이 밥 먹자. 꾸부부부부부부부. 오냐, 착하지. 여시, 아주 성능이 좋은 녀석이군요. 나름 요령이 생겨서 견문색으로 녀석의 위치는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망친다면 서버 끝까지 쫓아가 줄 겁니다. 응? 갑자기 엘리가? 아니, 나한테 동맹을 걸다니. 이 녀석 잡몹이랑 같이 죽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싫었나 봅니다. 어림없지. 내가 레벨업을 할 동안 열심히 일해라 핵노예요. 에이, 또 어디 갔어 이거? 저기 있구나. 귀여운 녀석. 놓칠 소냐? 퀘스트 받고 또 때려주마. 시간이 흘러 어느새 레벨은 3368. 이거 적토마급 승차감이군요. 어이, 그새 또 사라졌네요. 아이, 귀찮게 말이야. 어디 간 거니 우리 썬더? 어디 있니? 또 찾으러 가야겠네. 아이, 나는 드디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어? 잠깐. 그렇다는 건 서버가 제 기능을 찾았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핵쟁이가 이 서버를 나갔다는 말이랑 똑같네요. 아이 젠장. 개꿀딱지였는데 아깝습니다. 에라이. 이젠 홀로서기 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리울 거야. 나만의 작은 핵쟁이. 사무라이가 또 돌아왔다. 군침이 쎄악. 이건 못 참지. 어? 벌써 잡고 있네요. 오뎅. 딱대. 너도 딱대. 후잉.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모일 때까진 기다려줘야겠네요. 뭐 다구렌 장사도 오뎅도 없으니까 말이죠. 잠깐. 이토록 까꼼하게 구석탱이에 주차된 오뎅이라니. 그러면 때려야지. 암! 관종샷! 콤보 달달하니. 그러고 보니 어그로가 저한테 튀었군요.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위해 구석에 주차시킨다. 자 와라 오뎅이여. 신존이 사사게요. 됐어. 이제 폐기만 하면 됩니다. 역시나 제대로 구석에 박혀있네요. 나이스. 거의 끝이야. 마무리는 나의 끝! 오오? 설마 개또다지? 무라마사를 이틀 만에 얻어 날아갈 듯 깊은 참잠. 각성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요상한 노인을 찾게 된다. 하지만 퀘스트 내용은 참으로 악랄했는데. 킹피스 다음 이야기. 해왕류를 10마리나 잡고 오라고? 그렇다면 답은 후구다. 꺼지지 않는 근성, 두 주먹 불 끈지고 말렙까지. 오레와 하이족 고온인 나로.